만들어 볼게요. 자, 그럼 만들러 가볼까요? 오늘의 재료들이에요. 계란을 불어서 소금으로 살짝 간을 해줄게요. 이제 기름을 두른 팬에 계란물을 부어줄게요. 이때 가스불은 약불로 맞춰주세요. 계란이 반 정도 익었을 때 식빵을 가운데 올려줄게요. 이제 잘 뒤집어 볼까요? 나는 성공! 계란을 식빵 모양대로 고이 접어줄게요. 예쁘게 접어지지 않아도 돼요. 맛만 있으면 되니까요. 베이컨도 구워주고 체다치즈를 한 장 올리고 설탕을 솔솔 뿌려줄게요. 설탕은 취향껏 뿌려주시면 돼요. 구워진 베이컨을 올려주고 바늘구이 접어주면 원팬 토스트 완성! 하나로는 부족할 것 같아 두 개를 만들었어요. 냄새 합격! 반으로 한번 잘라볼게요. 김이 모락모락, 비주얼 합격이에요. 간단하게 만들었지만 맛은 최고인 원팬 토스트. 여러분도 꼭 한번 만들어보세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